휴대전화와 노트북, 세탁기, 에어컨 등 해마다 버려지는 폐전자제품은 약 60만 톤. 쓸모없어 버려진 이 쓰레기들이 소중한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리사이클링센터. 폐가전제품에서 자원을 재생산하는 도시광산 사업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주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처리하고요. 그 제품 속에서는 구리,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은 냉장고는 90% 이상, 에어컨은 95% 이상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재생산하는 원자재는 한 해 약 12,000여 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금, 철, 아연, 구리 등을 도심 속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선 1일 8시간 기준 냉장고는 500대, 세탁기는 350대 정도가 처리되고 매달 발생되는 유가물은 약 1,2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매년 엄청난 양의 전자제품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도시 광산 사업의 블루칩. 하지만 현재 주요 금속 재활용률은 선진국 대비 3, 40% 수준에 그칩니다. 아직 사업이 걸음마 단계인 것도 이유지만 무엇보다 폐가전제품의 회수율이 낮은 것이 문제.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이 도시 광산 사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롱 속에 들어있는 장롱폰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뭐 분리배출 안 하고 종량제 봉투 속에 넣었던 소형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을 전자 폐기물 속에 분리배출을 해준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연과 자원 모두를 위한 도시광산 산업이 치열해져가는 자원전쟁 시대, 자원강국으로 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